형형. 이제 사일런트 밑에 디펙트인가? 첨탑 서열. 화염 더블이다. 덤벼라. 킹간 문. 찍기. 찍기 먼저 강화하고 다음에 주광 몸 강화할까 그랬나? 석재 달력 용해 장치. 아우, 공생 바이러스 너무 좋다. 사랑스럽다. 라가블린. 소비 냉정함 추적 후 쌍절곤 저 행복한 꽃보다 못한 명중 눈 헬퀴기. 탄력도 깼다. 육강령은 잡겠네요. 홀로그램 눈 할퀵이랑 같이 쓰기 편할 것 같아. 어우, 119들. 아, 달력이구나. 무지개 파괴광선 편향. 편향이 낫지 않을까? 52주라서 52대 아닐까요? 카드 전부 먹으면 3만원. 아, 이응이 형님 감사합니다. 아이, 뭐야. 케미컬
PR X 들고 슬더스에 존재하는 모든 X 코스트 카드 한 장씩 집고 20승천 심장 도전. 캐릭터는 자요. 아, 섬단님 호감 좀 오십니다. 패치된 유물련 카드 전부 먹을 수가 없지 않나요? 그게 돼요? 직업이 다르잖아. 프리즘 넣어야 되나? 편향 무지개. 무지개 넣을까? 트위키 행궁합 소주 당연히 프리즘 잡으라는 뜻이. 프리즘 투입기 소주 망치. 수익기도 괜찮아 보이긴 한데. 망치가 제일 날라가요. 트위키 하면은 어두운 구체 타이밍 계속 건당할 것 같은데. 뇌우불 일제사격불 일제사격 18딜 쓸까? 괜찮아 보이는데? 장화 덕분에 살았다. 소비 눈을 키기 명중. 다 있는 카드들이죠 지금. 소비는 없긴 한데 소비 일자 사격이랑 별로 상성도 안 좋아 보이고. 타수 한 장씩. 냉정함이랑. 저거 두 개 나왔으면은 진짜 잘 나왔다. 어둠지키 명중. 어둠 강화해서 돌릴까? 아 강화 못하지. 아.
이 정도면 뭐 노삼 잡은 거 치고는 나쁘지 않다. 유물은 매돌 소비뿔 웬만하면 뿔칸 집어서 가자. 행용한 망치인데 왜 쟤네들은 힐러가 탱을 하냐? 버튼 잘못 눌러서 터 넘어갔다. 나이스. 아니 왜 자꾸 나왔던 똑같은 카드들만 나오지? 엘리트 하나 더 할까? 이시 아껴야 될것 같은데. 찍기 거져서 찍고 명중 본체 걸고 이중 시전까지. 됐다. 향로 창공 지능 창공 하나 잡아야겠죠? 보스는 저거네. 창공 강화 못하는 거는 조금 아쉽다. 룬축. 아 이걸 룬축을 뽑네. 좋았다. 그럼 이제 룬축 소비라서 조금 숨통이 트이죠. 찍기 가져와서 찢을 걸 그랬나? 아우 혐구다. 혐오스러워. 이 정도면 덱 괜찮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창공 지능도 있고 번구 하나 필요한가? 없어도 되겠지? 무지개가 구체 세워주니까. 이거 향로 조금 세우고 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번 턴에 잡아야 돼. 강화를 못해.
하나 찢어주고 창공 빨리 쓰고 불에서 할 짓 없는 디펙트. 그냥 썼어도 상관없었을는가. 아, 잡았네 뭐. 쉽게 잡았다. 짱 분열. 짱공지님 2배럭 강화 없는 핵분열 뭘 넣어야 될까? 그래도 애플이 될것 같은데. 룬피, 태양계, 빈세장, 알코스 유물이 다 나오지. 태양계로 밸류 좀 올려볼까? 룬피 쓸 때는 확실히 아니고 세장 나름 가치 있긴 할 텐데 고밸류 카드 찾아보자. 에너자이저 혼돈. 이거 둘 다 괜찮다. 기다려보고 눈 핥히기 자가수리 이것도 괜찮네. 홀로그램 도약 버퍼. 버퍼는 강화 못할 거니까 별로 필요 없어 보이고. 혼돈보다 에너자이저보다 혼돈이 낫겠지. 자가 수리도 안 했을까? 홀로그램 되게 한 장이지. 넣지 말자. 도약. 냉정함. 저런 카드들은 산막은 강화 카드 잘 뜨니까 강화 카드 뜨는 거 한번 기다려 보죠. 그렇게 나쁜진 않은 것 같아요. 눈알키기 방열탄 강화를 못해. 눈알키기 하나 더 할까?
이거 냉불 같은 거 떠줘야 될것 같은데. 인공지능을 계속 창공 두 개가 나왔으니까. 밀집 포션, 일제 사격. 아, 이거 템포 빠른 애들 상대하려면 넣어야 될것 같아. 요런 애들 극혐. 컴파일 드라이버 좋다. 4차원 도형 뭐 괜찮지 않을까? 신성 나와도 쓸것 같고. 전천 신성 치약 넣어놓을까? 많이 건졌다. 아, 도발. 야, 한탄만 빨리 나오지. 조각모음 또 넣을까? 이거 저건데 신성보다 빨리 뜨면은 노강인데. 그래도 넣는 게 이득이겠지. 6장? 6장. 어차피 불에서 사야 되는데 일단 해볼까. 아이고 이런 핵분열.
핵분열 망했는데. 이렇게 비참한 추후를 맞이하나. 아무리 역학이 없다지만 이렇게 맞아야 되나. 이 카드고 저 카드고 아주 그냥 다 밑에 깔려가지고. 이렇게 많이 맞을 덱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진짜. 네, 뭐 어차피 다음 브레스 사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자. 탐뜰 근데 삽이 나왔음. 아씨. 이 정도는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표창, 부팅과정. 부팅과정 없어도 되겠지? 탐색 빨리 뽑아야 되는데. 부채. 그냥 오른쪽 갈걸. 이건 좀 좋은 게 안 나왔네. 아까운 남이선. 짱 분열이랑 뭐 가져오지? 소비 가져올까?
이제 맞을 일 없죠. 천천히 잡읍시다. 약화만 걸면 맞을 일 없음. 표창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 뭐 달팽이가 나오든 또노 떼카가 나오든 잡겠죠. 요거는 적어봐야겠다. 향으로 보고 넘어가자. 슬슬 클리어각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야, 너 왜 이렇게 약해. 4스택이나 5스택 둘 다 괜찮은데. 덱 빨리 도는 것 같으니까 5스택으로 갈까? 핵분열이 진짜 좋다. 탐색도 좋고. 창공을 쓸지 주강 몸을 쓸지. 당연히 창공이겠지. 창공이 있어서 달팽이는 쉬울 것 같아요. 아, 내 인공물 그냥 써야 된다. 드나스였어도 잡긴 했을걸요. 아무튼 달팽이가 더 편한 것 같긴 해. 달팽이 퍼펙트로 잡고. 축전기 언제 주냐. 그때 올란다. 됐다. 이제 적어봐야 되는데. 향으로. 향으로 4스택. 2스택. 3스택. 잡을 수 있나 이거? 한 바퀴 더 돌려야겠다.
1스택 2스택 4스택에 딱 폭풍 나와주면은 깔끔한데 3스택 4스택 죽었나 풀피 삽질도 할 수 있다 영차 영차 빼 Not bad. Ah. 야, 스타일 멋진데요? 야, 놀리는 거지? 상점 주인 인성 봐라. 밤새까지 들어가는 게 나았을까? 여기서 극한의 이득 보려면은 존버했다가 창공에서 메아리 뽑는 짓거리도 할 수 있는데 창은 내 덱에 자꾸 쓰레기 넣을 거니까 창부터 빨리 처리하자 존버가 안 될 건 없죠. 스택이네. 더 기다려야 돼. 아우씨, 나 달력 안 보고 있었는데 큰일 날 뻔했다. 사바수리는 쓰고. 향로 4스택까지 기다려야 돼 3스택? 아 용의 잔치 잡혔으니까 단판에 잡을 수.. 아 이번 판에 잡았구나 뭐 3스택이어도 돼 데이터 디스크 눈 핥기기 이미 두 장이니까 충분한 거 같고 첫 턴에 신성은 뽑았다 그러면은 신성 탐색 이렇게 들고 올까?
야, 여기서 향으로 일을 안 못하네. 약화 걸리면 원래 1뎀인데. 나가, 이거. 창공을 한번더 쓸까? 500억? 아니면 수비나 돈좀더 챙길까? 길이 그렇게 모자라진 않을 텐데. 됐다, 이제 폭풍 쓰고 끝내면 되겠다. 심장 파워 접색, 파워 접색, 심장 파워 접색. 내가 이겼다. 막타는 타교의 광수 안 쓰는데. 룬축 전기가 진짜 좋았다. 얘네는 별거 안 했어. 나쁜 놈.